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러기드웨어의 새로운 컬러 제품인데요. 가장 처음 나왔던 러기드웨어는 약간 브라운 톤의 컬러를 갖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러기드웨어는 왁스웨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파라핀 처리가 되어 있는 특수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 스크래치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자잘한 흔적 같은 것들은 따뜻한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녹아서 자가 복원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내구성과 발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선박이나 해양 스포츠를 하는 그런 장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재를 이용한 이 카메라 가방 중에서는 올리브 컬러와 블랙 이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브라운 컬러가 다소 출시된 지 기간이 된 만큼 클래식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특징을 원하는 개성을 찾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F2 동케스 오리지널 백이라고 불리는 제품의 가방이고요. 동일한 형태의 가방이 클래식 라인업인 F2 제품도 존재합니다. 이 제품은 두대 이상의 카메라, 그리고 다수의 카메라 렌즈를 함께 휴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사이드 포켓에는 플래시나 노출계, 그리고 여분의 메모리 등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포켓이 제공됩니다. 일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 이 측면의 사이드 포켓에 카메라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오디마크 3 같은 풀프레임 카메라의 바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대형 크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전면 포켓에는 노출계라든가 아니면 휴대용 포토 프린터, 뭐 MP300과 같은 그런 형태의 제품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이 컬러의 제품은 F2 제품 이외에 F3X 그리고 F5XB라는 컴팩트 카메라 백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